저 지금 22살 됐어요. 어머, 22살인데 25개국으로 왔다 갔다 했어요. 우리는 이 나이가 되도록 뭘 하는 거야. 다인 씨의 책이 사는 게 쉽다면 아무도 꿈꾸지 않았을 거야. 22살에. 어찌 알았을까요? 아, 벌써부터 이렇게 현명하게 딱 이렇게 알고 깨닫고 시작하네요. 제일 처음에 어떻게 몇 살 때 여행을 시작하셨죠? 제가 17살 때 이제 태국에서 살 때 처음 여행을 시작하게 됐는데요. 네, 여행을 시작하게 된 계기는 사람들이 주변에서 제가 어리니까 뭐 어떤 직업을 가져라라는 얘기보다 꿈을 찾아야 된다라는 부모님도 그렇고 그런 강요를 좀 많이 받았었어요. 요즘 아이들은 그런 강요를 많이 받는다고들 하더라고요. 그럼 그때 꿈이 있으셨어요? 하고 별 생각도 없었어요. 아니 사실은 그때 공부도 하기 싫고 꿈도 없을 때 많아요. 그런 네. 사람들이. 맞아 맞아. 그래가지고 맞아. 이제 아 근데 사람들이 자꾸 그런 질문을 하니까 나는 무슨 꿈을 가져야 되나 어떤 꿈을 가져야 되긴 하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제 여행을 떠나서 세계인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내 꿈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생각해보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다. 아니 혼자? 혼자 처음에는 이제 네. 제가 그때 17살이었으니까 혼자 좀 무섭잖아요. 네 혼자 되게 무서운데 이제 어디 뭐 어느 나라를 가더라도 혼자 갈 수 없는 나라들 주위에 미성년이 못 들어가는 네 그런 나라들이 많아서 엄마가 이제 같이 보호자로서 동행을 해주셨어요. 근데 이제 엄마 영어를 못하시고 그 여행 루트도 제가 짰기 때문에 네 이제 보호자로서 동행을 안전을 위한 맞아요. 보호자 정도로 그죠 그죠. 그럼 여행 코스도 본인이 짜고 네, 아, 진짜? 영어도 엄마보다 잘하는 거. 엄마가 영어를 못하세요. 제가 다 했어요. 그러면 이제 초등학교 때까지는 한국에서 다니다가 네네. 그럼 태국으로 6학년 때 가셨다고 하셨죠? 네. 초등학교 졸업을 하고 이제 영어를 거의 아예 못하는 상태로 가가지고 둘 다 영어 저는 그때는 이제 영어를 아예 못했는데 한 1년 정도 되게 막 애들이랑 적응도 못하고 혼자 막 밤에 울고 그러면서 영어를 공부하다 보니까 이제 또 영어가 늘게 돼서 그 이후로는 적응도 하면서 영어를 이제 잘하게 돼서 여행을 떠날 때쯤에는 이제 영어를 잘 할 수 있는 상태가 됐어요. 그러니까 루트도 이렇게 짜고 진짜 헬러님 아침에 손을 들어주는 모습이 참 예쁘다고 다행히 대단합니다. 모든 문제가 생기거나 뭐 얼핏 여행 루트 짜는 것도 제가 결정을 하니까 제가 너무 편하세요. 그래서 제가 막 어린이가 귀여우고 그런 데도 있었는데 그래서 많이 싸우는 것도 되게 많아요. 아니 제가 여행을 떠나겠다 해서 엄마 아빠가 허락해 주신 게 아니니까 제가 그러면 인터뷰를 진행을 해야겠다라고 계획을 말씀드리니까 이제 그렇게 해주시는 것 자체가 쉽지가 않은데 그거 자체가 굉장히 감사한 부분이 대단한데요. 처음에 이 그냥 꿈이 뭐야라고 얘기하면 겨울 7살 때 되겠지라던가 필요 없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었는데 그렇게 해서 처음 출발을 했습니다. 그래서 제일 처음 만났었던 나라와 제일 처음